선생님, 여기 해술가, 문화관광해술가 선생님 만났는데, 이 청산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수목기일로 그렇죠. 지정돼서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선로길이 몇 코스가 있나요? 11코스 42.19 마라톤 코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마라톤 코스, 풀 코스. 네네네. 그러면 또 궁금한 건 아까 이렇게 서편제 길을 이제 송아 아가씨 노래 부르는 거를 영화를 본 거를 연상하면서 올라오는데 멀리서 저 바다에 저게 이렇게 직사각형 빨간색도 보이고 그래요. 저게 뭐예요? 저건 저그 예. 전복 가도리 양식장. 아, 그러니까 가두리 우리가 양식장. 말하기 좋게 전복 아파트. 사람만 아파트 산거 아니라 전복도 저렇게 아파트에 아, 살아요. 거기 정말. 유명 전복 아파트입니다. 선생님 표현 너무 멋지세요. 전복 아파트. 한 유명 아니, 전복 아파트죠. 그럼 여기 지금 앞에 요 밑에 하트형 이렇게 아, 골다리 쳐놓은 거는. 이것은요. 저기 돌로 저기 쌓여 있죠. 이것은 네네네. 저그 덕산 덕창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또 그러고 돌석자를 써서 네. 석방님이라고 하고 그래요. 석방님, 어디 저큰 거예요? 이렇게 돌로 여기는 저희 이것은 이제 하트, 하트는 이제 뭐야? 벌시라고 한 거고요. 에? 그 이제 관광객들 오시면 이제 하트 이렇게 벌시라고 한 거고 네네네. 여기가 저 물이 나면은 저 앞에 돌이 또 쌓여 있어요. 하트 앞에 내가.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돌로 저 쌓여 있죠. 예. 이것이 이제 아, 저거 돌, 석방님. 석방님. 돌석자 써서 석방님, 또뭐 덕창, 덕산이라기도 하고, 제주에서는 언담이라고도 하고 해요. 언담요? 근데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하트에 있는 거, 지금 세워진 거는 뭐, 돌은 아니고, 그 앞에가 돌로 쌓여 있어. 물이 지금 빠지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석방님이에요. 아, 덕창이라고 석방. 하고요. 그쪽이랑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때가 조금 빠지고 지금 있는, 물이 빠지고 있죠. 근데 아, 지금은 빠지고. 그한두 물이나 몇개 그렇게 많이 물은 못 간조만조, 그 빠집니다. 시간 타이머는 뭐, 몇 시간 간격 정도? 하루에 이제 두번 이렇게 썰물, 밀물이 삶을 이렇게 물면 나오는 거죠. 하루에 조금씩, 예. 아, 정말, 아까부터 전또 궁금하면 또 못 참을 저게 뭘까? 그리고 저그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바둑판으로 반듯반듯 돼 있죠. 네네네네. 저것은 이제 그김 양식장. 아, 김. 네. 저건 김 양식장입니다. 네. 이 완도의 전복, 뭐, 김, 다시마, 다시마도 그렇죠. 유명하죠. 선생님,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요거 밑에 요것은 초분이라 합니다. 초분. 그 어떤 거요? 옆집에 영 엮은 거. 초분. 그저 초분이라 안에 합니다. 뭐가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그 풀초자를 써서 예. 풀무덤 그럽니다. 요거 이제 그 이중 이게 장대포 제가 집이에요. 찍을게요. 해복의 시작. 청산도의 봄. 아. 요것은 이제 그 이중 장대풍습 그러죠. 가묘식이죠. 가묘식. 요거 이제 초분 그럽니다. 초분, 초분. 풀초철에서 이렇게 풀무덤 그래요, 풀무덤. 네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같으면은 연락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바다에 나가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연락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다든지 겨울철에 땅이 이렇게 꽁꽁 얼어갖고 땅을 팔수 없을 때. 예, 그래가지고 우리 청산도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 조상들을 깨끗하게 모신다는 그런 조상님.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깔고 볏짚에다 발을 올리고 볏짚에다 영을 엮어서 3년에서 그럼 5년 몇 년을 정도 보관 이렇게 하는? 평균 한 3년에서 5년. 3년. 그러면 이제 살이 다 썩고 그 나면은 무보현자들 예? 그죠? 연고지 없고 아니 자손들이 다 있죠. 자손들이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년에서 5년 놔두면 순수하게 뼈만 남으면 이중 장례 다시 자기 선산에 삐장을 다시 하는 거죠. 아, 선산으로 다시 이전하고 저거 다른 데로 없고 우리 청산도만 있는 풍습입니다. 청산도의 그 내려오는 풍습이네요. 지금도 요건 이제 사라지는 풍습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보기 앞으로는 힘들 거예요 이게 아마. 어느 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부터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은 다 없어지고 예. 청산도만 지금 살아있는 풍습입니다. 예. 청산도에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보리밭이라는 곡을 하나 연주하면서 제가 청보리를 찾다가 청보리 하면 고창이 유명하죠. 하는데 이게 청산도도 뭐 보리 넣던데 보리 유채 저 보리는 예 많은 양은 안 해요 이제. 어 그냥 유채를 좀 많이 심었고 예
돌다 보시면 그 부리가 나올까 지금 아마 수확을 해버렸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유채가 좀 많이 지금 졌어요. 지금. 졌죠. 예, 예. 그러면 가장 좀 화려할 때가 4월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예. 때가 제일 좋아요. 예. 오늘 설명 정말 감사해요. 저기 저긴 게 저기 김양식장. 예. 저희는 김양식장 그래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구경 잘 하고 예, 돌아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